할렐루야.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서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 드디어 삼천의 교회와 함께하는 단일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단일 기도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중심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21일 동안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우리의 중심이 뜨겁게 달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 홀로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합심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나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도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그냥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으로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합심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한마음으로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합심 기도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두 사람만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기도하는 정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10명이 기도하면 여러분 100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1000명이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100만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 100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꽈배기처럼 하나로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게 되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합심 기도만큼 효율적이고 여러분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3천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1일 동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계속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9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적고 이 환상을 본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자유케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이 여자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이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긴 다음에 매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옷이 찢겨지고 심히 매를 맞고 그리고 두 발을 감옥에 갇혀서 그 두 발이 착고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끌려왔고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기 갇힌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에 뭘 했죠?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시간은 언제죠? 한밤중입니다.
여기서 한밤중은 대략 밤 12시를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실제로 밤이기도 했지만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날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밤중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계세요?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부부의 갈등을 겪고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밤을 세워서 염려한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는요, 우리 인생의 흔들의자와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흔들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해도 여러분 자고 나서 보게 되면 흔들의자는 역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밤새도록 염려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했냐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셨어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나를 지신 하나님은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밤 가운데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했느냐면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죄수들이 듣더라고 할 때 이 듣더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듣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송을 한다든지 어떤 연주를 한다든지 노래를 부를 때에 기쁨을 가지고 흥미롭게 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다른 방에 있던 그런 죄수들은요, 노래를 듣듯이 신앙송을 듣듯이 아주 흥미롭게 기쁨을 가지고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는 이 죄수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저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비결이 뭘까? 그들은 의아했겠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 그들의 영혼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매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한밤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불도 없이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진이었어요? 옥토가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예?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놀래요. 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적어도 몇 시간 정도 기도했을 때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다른 곳이 진동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질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여러분 빌기를 다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듯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첫 번째, 문이, 모든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옥토가 흔들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흔들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만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옥토만 흔들리고 그리고 떠나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놓기만 하고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겠어요? 일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죠.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옥터가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덜커덩, 덜커덩 옥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문만 열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지하에,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하늘의 문도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남편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의 문이 열립니다. 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야 될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야 될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릎을 꿇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듯이 사방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모든 사람의 그 메인 것이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수들의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음란한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영에 묶여있어서 밤새도록 포르노 보고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에 매여 있고요, 여러분 도박에 매여 있고 그래서 인격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게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인터넷 게임에 매여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이들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다 게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게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탐욕에 매여 있어요. 어둠의 영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는 묶는 자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로 우리를 묶어요. 상처로 묶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왔던 인생의 그 아픔과 상처. 근데 그 사탄은 상처를 타고 틈을 타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얽어매잖아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묶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반드시 매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자유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묶임이 있어요. 매임이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함께 참여하는 삼천의 교회에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그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옥중에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를 묶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결박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한밤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수는요,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아주거나 놓치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망을 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도망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아니, 지금 일어난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을 받은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선행을 행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한 거죠. 그날 저녁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조각에 달린 가죽 채찍으로 바울과 실라를 내리쳤던 이 잔인한 간수가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그날 밤에 그 일어난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권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의하여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모와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품고 의하여 기도했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이전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 기적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요단간의 강물이,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고,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기도할 만한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입니까? 자, 옷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온몸은요, 반 죽을 정도로 맞아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지금요, 빛이 차단된 인격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은요,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낮에 맞은 몸의 부위가요, 밤이 되니까 더 아파와요. 여러분, 맞아본 분은 알아요. 교통사고 당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밤이 되면 더 아파요. 밤이 되면 막 부어올라요. 이쯤 되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를 맞고 인격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저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무슨 사기쳤습니까? 내가 간음을 행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정 만나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쫓고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줬는데 그게 죄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내가 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얻어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얼마든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인생의 억울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연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이곳에 넣으실 때는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단 말입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아 왔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개척을 했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교회에서 수많은 갈등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내가 믿는다면, 아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밤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벗겨지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기적이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적이 기적을 낳는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적이 기적을 낳는다.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그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사모하고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목회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섬기는 목회 현장에 이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기적을 사모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때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지금 전혀 안중에도 없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기적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기적이 뭐예요? 믿음과 감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분노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절망적인 상황,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격이 없는 깊은 감옥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적,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그 기적이 먼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인생의 마음을 만날지라도 그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또 기도해, 찬양해,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 기도에 참석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19년 전에 그 상가에서 예배드릴 때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성도들이 여러분 매일 저녁 9시에 21일 동안 모여서 합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게 이 다니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 마지 못해서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교회에도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여러분이 품고 의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한밤중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한밤중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20일간의 집회 가운데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이 가을 밤에 21일 동안의 이 깊어가는 가을 밤에 저는 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리며 임하소서. 빌립보 감옥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앉아서 찬양하기가 그러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림에 임하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